2학년 여자아이인데 상담 수업에서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교실에서도 아이들과만 말을 하고 선생님에게는 말을 잘하지 않고 자기 표현을 안 해. 아이가 얼마나 하는지 학습 수준을 담임이 모를 정도야. 근데 집에서는 까불이라. 장난도 잘 치고. 부모님은 집에서는 장난 잘 치고 까불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다. 이런 애들. 이런 걸 뭐라 그러나요? 바로 선택적 한목증이라고 하거든요. 선택적 한목증. 자, 요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심리학과 교수님이 EBS에 출연해서 영상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좋은 치료법으로 알려진 거는 이제 점진적 노출이라는 행동주의적인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점진적 노출은 다 점진적, 점차적으로 노출, 주소.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끔 한다는 건데, 자 대상과 표현 방식을 점진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대상은 쉬운 대상부터 편한 대상부터. 여기가 포인트예요. 일곱 명에 대해서 선우가 말을 한다 그랬죠. 네. 그럼 바로 그 다음 단계, 그 편하긴 한데 말은 안 하는 사람, 그분을 찾는 거죠. 뭐 제 생각엔 유치원 선생님이나 아주 자주 보는 이웃, 예. 이런 분들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우가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말을 하게 되면 그 다음은 그 다음. 어머니가 상담을 하시는 분인가 봐요. 근데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한지 표정이 거의 돌처럼 굳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대상에 대한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단계, 수준에 대한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처음에는 선우가 지금 아까 이제 제가 네 아니요만 대답해봐 이랬을 때 또 안 하고 이제 고개만 끄덕거리죠. 그러면은 그 유치원 선생님이나 이웃한테는 고개는 끄덕거리나요? 네. 아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 뭐 입 모양만 말하기. 지금. 네. 여기 굉장히 섬세한 코칭이 이루어지고 있죠. 예. 네,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예스, 노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해봐라. 그 또 예라고 하지 말고 뭐를 해봐라. 뭐라고 말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가 마치 아기들 일어났을 때, 아기들 걸음마 할 때 처음부터 걷기 시작하나요? 뛰뚱거리잖아요. 여기서 지금 포인트가 그냥 얘라고 입만 벌려봐라 이렇게 코칭을 하네요. 지금 선우가 만약 유치원에서 화장실 가는 게 문제라면 선생님하고 엄마하고 선우하고 같이 약속을 하는 거죠. 화장실 가고 싶으면. 선생님한테 와서 이렇게 선생님을 치고 뭐 입 모양만 그러니까 입 모양 그 말을 소리를 내는 게 어렵다면 뭐 화장실 이렇게 입 모양만 하든지 쉬든지 이렇게 얘기해서 표현하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되면 그 다음에 그거를 좀 소리로 내내 조그맣게 귀에다 대고 화장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해서 대상에 대한 점진적 접근과 이 수준에 대한 점진적 접근을 어머니가 잘 조합하셔서. 그거를 했을 때 손우한테 많이 칭찬해주고 예. 스티커도 주시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방식으로 꾸준히 하시면 네. 조금씩 조금씩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도 적극적인 방식으로 꾸준히 조금씩 천천히 이런 표현들 하고 계시네요. 그것도 이제 너무 빨리 하면은 안 되겠죠. 아주 천천히 시간을 좀 갖고.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이제 이 대상과 수준이 점진적이라고 했는데 이 점진적 안에는 조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우한테 이게 너무 좀 부담스러우면 엄마가 조금 줄여주시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아까 화장실이라고 했다가 그게 너무 길면 쉬라고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네. 밀고 당기기를 끊임없이 하시면서 선우가 너무 압박감 느끼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이제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죠. 네. 네. 그래도 이제 선우가 지금은 또래나 그러니까 나이가 좀 비슷하거나 아니면 아래 동생들하고는 얘기를 좀 한다고 하니까요. 네. 그럼 이제 동네 그 정도 나이 또래 애들을 이렇게 초대하는 거는 도움이 좀 안 될까요, 선생님? 아, 지금 이제 또래들하고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거보다 더 쉬운 대상을 찾아주는 게 좋죠. 근데 아마 선우가 그 친척들 모였을 때 좀 어린아이하고 얘기를 하는 건 어린아이는 훨씬 불안을 덜 느낄 수 있는 상대거든요. 그러니까 좀 유순하고 말은 하지만 선우보다 어린애. 네. 선우가 조금 보살펴주거나 도와줄 수 있는 아이들 한두 명부터 시작하시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조금 이제 연령을 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들 그 여기 이 선택적 함구증 또는 선택적 함목증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거 이외에도 이렇게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요 부분이 포인트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절대적 시작. 절대적 기준을 두지 말고 아이의 기준으로 반발도 나아가도록 반발도 나아가고 지도한다. 여기서 포인트가 아이의 과거거든요. 아이의 과거. 근데 이것이 아동 발달에서 제일 중요한데 어떤 한 아이가 있으면 그 이 어머니 얼굴 표정을 보면 완전히 맷돌처럼 굳어 있으시죠. 너무너무 고생, 마음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냥 무표정에 거의 그 기분 부전증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의 얼굴 표정을 보이시잖아요. 근데 그 사실 어머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아이가 변할 텐데 엄마는 그런 거죠. 이 정도는 돼야지 네가 두 살인데 이 정도는 돼야지 초등학교 2학년인데 늘 욕구 불만이 차 있어. 그러면 애들은 절대 변하지 않더라는 거죠.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된다? 이 아이의 과거에다 둬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인데요. 자, 정답 복습 문제. 칭찬도 행동 교정도 기준은 그 아이의 무엇이다? 기억.